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딸 아라벨라. 밤에 손전등을 켜고 춤 연습을 할 정도로 K-POP 팬이라고 알려졌죠. 대통령의 외손녀까지 매료시킨 한류가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미국인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뉴욕 박용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뉴욕 한복판이 K-POP의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K-POP 노래와 춤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젊은이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임마뉴엘의 꿈은 한국에서 K-POP 가수로 데뷔하는 겁니다. My role model, I would say B-Rain. He's just so good at singing and dancing. I have read his history and the way he started inspired others. So I think I get inspired by him and I hope I can inspire others as well. 사만다는 아예 미국에서 K-POP 스타일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입니다. I want to take the unique style of K-pop singing and dancing and bring it into America where no one is currently doing that. K-pop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 아라벨라도 밤마다 손전등을 켜놓고 춤 연습을 하는 K-pop 팬입니다. 한류를 타고 한국 서비스 기업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의 글로벌 캐릭터 매장이 인기입니다. I really like BTS and I don't know, I think these are really cute and I want to support them. 한국 서비스 기업과 K-POP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Since there are both global brands, BTS is a global brand and so is LINE FRIENDS. So both that collaboration put together helped increase the expansion of Korean.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 패션 브랜드는 뉴욕 JFK 국제공항 면세점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고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과 한 공간에서 경쟁할 수 있어서 이번에 공항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고 영어에 능통한 젊은 한인들이 한류 현지화의 천병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한인이 창업한 맨하튼의 한식 스테이크 식당은 올해 뉴욕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땄습니다.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 최종 15개 후보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미 한식은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현지화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한류를 이용한 한인 2세들의 창업 열기도 뜨겁습니다. And people are really, really excited about K-beauty because it's innovative, it's a very affordable price point, and the products are high quality. 일본 문화가 오래전 서구인의 일상생활로 스며든 것처럼 한류 현지화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젊은 한인들이 가세한 한류가 미국인들의 일상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